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예요. 오늘은 8급 한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열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앞에 영상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다 보고 세 번째 영상 보셔야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자, 아버지 부자와 어머니 모자가 나옵니다. 아버지 부자부터 설명을 하면, 자, 아버지가 지금의 아버지가 아닌 옛날 아버지를 생각하시는데 아주 엄격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 손에 연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또 한 손에는 교육까지 담당하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아버지의 손이에요. 손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도끼를 들고 계시고 이렇게 도끼 한쪽에는 회초리를 들고 계셔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아버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유래가 그래요. 이거 비슷한 한자 하나 있는데 그럴 문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급살 때 하는데 위에다가 머리만 그리고 무늬 X를 그리면 무늬 문자 글씨 문자가 되죠. 아버지 부자와 약간 비슷하니까 조심하고 오늘은 양손에 연장 도끼와 회초리를 들고 있는 아버지 기억하세요. 두 번째 어미모를 보는데요. 엄마를 뜻하는데 여러분은 엄마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엄마의 따뜻함, 여기에서는 그 따뜻함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해서 좀 야할 수 있지만 아기를 수유하고 있는 유두를 그려서 엄마의 일명 쭈쭈를 그려서 만든 한자예요. 좀 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자, 어미모자에서 이 테두리가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는 좀 이따 배울 계집여자에서 온데, 자,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와 아이를 안 낳았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여자라고 지금도 옛날에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자, 엄마가 여자였는데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엄마의 가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이고 있는 여자 그건 엄마다 라고 해서 엄마의 쭈쭈를 그려서 어미모를 만드는데 필순이 좀 특이해요. 필순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니은을 쓰고 기역을 써서 점을 찍고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자, 보셨어요? 다시 천천히 니은, 기역, 점, 점, 나누기 하면 어미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미모자는 어머니의 수유를 하고 있는 여자, 유두를 그린 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미모자 배웠고요. 세 번째 이제 아들자인데 자녀라는 뜻이에요. 꼭 아들, 딸이 아니라 자녀인데 어린아이예요. 이제 태어난 지 100일이 안 된 아주 갓난아이는 강보에 쌓이죠. 그래서 머리만 밖으로 나와 있고 답답하다고 하면 팔만 꺼내줄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보세요.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머리, 눈, 코, 입 활짝 웃는데 강보에 쌌어요. 그래서 아이가 포대기에 다 싸서 팔만 이렇게 내놨다고 합시다. 다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들을 머리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팔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리나서 자녀할 때 자자입니다. 그림 잘 제가 잘 그리지 못해도 이해하고 보세요. 그래서 아이 머리 몸통, 팔에서 아들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자, 그럼 아들을 낳으면 여자를 낳는데 자녀가 되는데 계집이라는 말이 조금 껄끄러우면 여자녀라고도 하는데 옛날 기준에서 여자는 어떤 여자를 원하냐면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여자를 원해요. 그래서 아주 얌전하게 앉아있는 여자를 그림으로 그리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예요. 손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어미모자랑 순서가 비슷한데 아까 니은을 먼저 썼죠. 똑같아요. 니은을 먼저 쓰고 기역 썼었죠. 기역은 붙이지 않아요. 엄마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에 점 유두를 그리지 않고 그냥 쫙 이렇게만 써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계집녀와 어미모는 모양이 똑같고 필순도 똑같아요. 니은,
기억 부분 붙이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씁니다. 친구들 볼 때 제가 쓰는 거 보면 계집녀자를 마름모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는 친구가 있는데 X 안 돼요. 자, 3액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여자를 그립니다. 자, 그다음 임금왕을 보는데 임금은 하늘에서 지정해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임금이 된다고 생각해서 잘 보세요. 맨 위에 있는 하늘은 하늘, 아래는 땅.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살아요? 사람.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왔다 갔다 통하고 통치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준 임금이라는 뜻이어서 이렇게 쓴대요. 다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 임금에서 임금왕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옆에다가 점을 찍으면 무슨 자가 돼요? 구수록이 되고 이 점을 위에다 찍으면 뭐가 되죠? 주인주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조심하시라고 써놓은 거고요. 여러분은 임금왕자만 확실하게 외우고 이건 나중에 외워도 돼요. 자,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하는 임금님 할 때 왕, 할 때 뭐뭐뭐뭐 왕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자, 오늘 부모, 자녀, 왕까지 배웠고요. 마지막 입구는 사람의 입술을 그린 건데 이것도 그림이겠죠. 입술. 입만 제가 좀 그렸어. 입 크게 벌리고 있는 입이라고 치고. 보여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쓴 그림이에요. 그래서 입구가 들어가면 입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입구에 사람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 같이 먹는 사람, 그러면 식구, 나라의 온 사람을 다 쓰면 인구 할 때도 사람구라는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문문자인데 문 모양을 그린 거고요. 문이 작은 문이 아니라 큰 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감집들 보면 이리 오너라 하면서 했던 큰 문, 이 큰 문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순서가 상당히 복잡하니까 저 잘 따라오세요. 맨 처음에 1, 그 다음 어디로 가요? 2, 3, 4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써요? 하나, 둘, 7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3, 4 똑같아요. 자, 근데 맞아서 제가 지시봉으로 같이 쓸게. 보세요. 천천히 문 크게 기둥을 그리고 1, 2, 3, 4, 5, 6, 7, 8, 7. 7자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문 모양을 그린 한자고요. 이 문문자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한자가 막 변할 거예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문 모양이다 기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작을 써. 작은 돌멩이 세 개를 놓대요. 돌멩이 하나, 돌멩이 두 개, 돌멩이 세 개 해서 작을 소자인데 그거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쓸 때는 뭐부터 쓰냐면 가운데부터 체크해주고 하나, 둘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이자는 작을 소가 아닌 적을 소라는 한자고 나이가 적으면 젊다 해서 젊을 소라고도 쓰는 한자인데 나중에 6급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비슷해서 써는 거고요. 작다 하고 적다는 다르다 표시할까? 해서 표시 하나만 한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 사람인 자는 아까 우리 8팔 할 때 봤지요. 자, 사람이 두 명이에요. 머리를 쓰면 사람 한 명, 사람 두 명에서 아주 사이좋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고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대요. 여럿이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부대끼면서 사는 게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요. 사람 인자가 여기 다시 사람 인이 아니라 뭘 하려냐면 이 사람 인자를 떨어쳐 놓으면 먼저 했죠? 이거는? 그렇죠. 이건 여덟 팔로 배웠죠. 이렇게 해서 사람 머리를 강조하면 뭐였죠? 이게 들립이었죠? 꼭 사람인, 8팔, 들립 구분하셔야 돼요. 자, 사람 흰자 배웠고요. 흰백자는 아까 날일 할 때 제가 근데 8급 할 때 뵀죠. 자, 햇볕이 틈 사이에 나와서 비쳤다. 태양의 빛이 확 비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지개색이지만 흰색빛 같아 라고 해서 흰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흰백에다가 한일을 긋게 되면 한일자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백백이라고 부르죠. 107급에 나올 거고요. 흰백만 꼭 외우시길 바래요. 입모양, 문모양, 작은 돌멩이 모양, 사람 모양, 햇볕 모양에서 이렇게 한자를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8급 한자 배웠고요. 정량상 꼭 잘 풀어보시고 반복해서 모르면 보시고 필순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하니까 꼭꼭 연습하세요. 자, 이런 급수 강의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